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뭘 우리가 공부를 했냐면은 많은 무리에 많은 물 위에 앉은 어떤 뭐예요? 큰 음녀. 이 큰 음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상의 세계 속에서 있는 그거를 한번 지금 어디가 유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금 한 음녀가 머리가 일곱인 그런 이제 아주 무서운 그런 모습으로 돼 있죠. 이런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머리에 이제 뿔이 있어요. 근데 이 뿔이 다 해서 이제 열 개가 있는 이런 지금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 짐승 이렇게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여린 짐승을 이제 여자가 탔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음녀 이게 많은 물 위에 그랬는데 많은 물은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은 열국과 백성과 무리와 방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물은 이거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그 세상 위에 음녀가 앉아있다 했는데 이거는 이 음녀가 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 위에 군림하고 있는 세상 위에 자기의 존재를 드높이고 있는 그런 어떤 이 한 큰 음녀. 여러분 어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음녀라는 것은 자기의 남편 놔두고 다른 사람하고 한마디로 이제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정한 관계를 맺은. 근데 여기서 이 음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놔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단체를 음녀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1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내게 와서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그래서 많은 무리에 앉을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이게 보이라 그러죠. 많은 무리에 세상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런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려. 근데 이제 2절 쭉 보겠습니다. 다시. 땅 위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했죠. 근데 이 땅의 임금들 이 음녀와 이제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 이 음녀가 주는 포도주를 먹고 거기에 취했다 했어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 큰 음녀는 뭐라 했어요? 예? 로마 카톨릭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로마 카톨릭이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좀 놔둬보세요. 이게 뭐 타이밍이 잘 안 맞네. 내가 넘기라고 하면 계속 넘기고. 땅의 임금들, 다른 여러분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종파들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결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세상의 왕들하고. 근데 카톨릭은 보세요. 이 카톨릭은 바티칸이라고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도시 국가예요. 그 면적이 14만 평이고 로마시에 있는 지금 이탈리아의 로마시죠. 거기에 있는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은 14만 평 되는 아주 적은 땅인데 거기에 인구가 14,000명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의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사를 파견해요. 그리고 그 어떤 세계의 지도자보다도 가장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나라는 조그만 나라지만은 세계 카톨릭 인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수억 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이 국가예요. 근데 땅의 임금들, 대통령이나 왕들이 막 가서 어떻게 해요? 이 그 교황 앞에서 얼마나 진짜 황제같이 이렇게 받들면 하늘의 황제처럼 하나님처럼 받들어.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 거짓된 달콤한 가르침을 여기서 포도주라고 하는데 이 가르침에 다 취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가톨릭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신념, 교리 이런 것을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신조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 개신교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가톨릭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예? 너희들 가서 술 먹지 말아라. 개신교가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죠. 근데 가톨릭에서는 절대 그런 거 안 가르쳐요. 그냥 술을 먹어도 좋다. 어? 이렇게 세상에 있는 걸 즐기고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 세상 걸 다 즐기고도 죄 짓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많은 세상인 사는 사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또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갔다. 이 광야는 여기서 세상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늘에 지금 올라갔는데 사도 요한이 광야로 데리고 와요. 환상 가운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은 광야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광야의 노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광야는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그렇죠?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뭐냐면 광야 같은 거예요. 광야로 데리고 왔다 이 말은 세상으로 데리고 왔다. 근데 내가 보니까 여자가 이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근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더라 그랬죠.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 봤잖아요.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는 그런 붉은 옷을 입은 이 붉은빛 짐승을 탄 그런 이제 여자를 본 거예요. 근데 머리가 일곱, 뿔이 열 개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아주 흉측하고 무서운 그런 거죠. 그런데 계속 4절로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줏빛은 굉장한 부와 이런 어떤 그 부자들이 입는 붉은빛 옷, 사치,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게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아주 굉장히 존귀한 자처럼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잔 안에 때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면 추기경이라든가 사제들이라든가 아니면 교황이라든가 보면은 얼마나 신성하게 보입니까? 막 옷을 예전에 요즘은 지금 모르지만 예전에 보면 금잔을 막 들고 다녀요 이렇게. 그런데 옷도 막 굉장히 화려하게 입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하고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어떻게 돼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이 가증한 것은 우상과 그리고 음행의 더러운 것들을 세상과 짝한 이런 모든 잘못된 이런 것들이 다 그 금잔 안에 거기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 안에.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나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그 이마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마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안 돼요? 이름이 기록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마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14만 4천 명 인을 치고 요한계시록 7장에 또 14장에도 그 14만 4천 명의 머리에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거기에 인이 쳐져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온산에 올라가서 새 노래를 부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래. 비밀은 뭐예요? 은밀한 거죠. 자,
잘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다 그랬어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의 이름이 뭐냐면 큰 바벨론이요. 네, 큰 바벨론.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지금 쭉 창세기부터 하고 있으니까 인류 역사에 보면 크게 바벨론이 두 개가 있어요. 니므롯이라고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신할평지에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인류 역사의 최초로 왕이 돼가지고 제국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니므롯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세운 나라가 고대 바벨론이라고 해요. 바벨로니아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왜 바벨이라고 하냐? 그럼 바벨탑이 이게 뭐냐면 혼란, 혼돈, 혼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까지 높여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할 때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 이름 그것을 혼돈하게 지켜버렸죠. 그래서 이제 바벨이라고 됐는데 이 제국의 이름이 뭐냐면 바벨론이 고대 바벨론.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침략을 받고 나라가 멸망을 당했는데 유대가 바벨론에 어디로 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죠. 그게 느부갓네살의 신바벨론 제국이에요. 이 고대 바벨론이었던 그 나라는 창세기 11장에 나온 나라는 세계를 완전히 뭐 정복한 건 아니지만 그때 퍼지지 않았으니까 민족들이 노아홍수에 그 근처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장악을 하고 다스리는 그런 니므롯이라는 그런 사람이 했어요. 최초의 왕이 돼.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은 어때? 세계의 가장 큰 강대국이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전 세계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최초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요한 계시록에 이 여자를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음녀의 이름이 이마에 써져 있는데 비밀인데 그 음녀의 이름이 뭐라고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뭐라고 했어요? 어미라겠죠. 이 이름이 큰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작은 바벨론이 아니라 큰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음녀는 바로 로마 카톨릭인데 이 로마 카톨릭은 보기에는 작아 보이죠?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예요. 가장 강대 인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전 세계 카톨릭이 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인구가 어떻게 수억 명 되죠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런 그 이 뭐냐 조직과 체계와 이런 부와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뭐냐면은 바로 로마 카톨릭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 근데 이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밀하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음녀가 뭐라고 했어요? 신랑을 놔두고 다른 그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땅의 가증한 음녀들 이건 뭐예요? 타락한 계신 거를 말한다고. 순수하게 예수님만 사랑하고 순수하게 예수님만 그런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오늘날 개신교가 세상과 짱하고 다른 종교와 짱하고 이런 카톨릭에 비해서 큰 음료에 비해서는 적지만은 그러한 개신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종교 다원주의를 받으려서 다른 종교에도 뭐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다 뭐냐면 타락한 개신교 음녀들인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것들의 의미 이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종교 이슬람 그 다음에 뭐 유교 또 다른 어떤 이런 성공회라든가 이 세상에 있는 잡다한 이런 모든 것들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들에 다 이런 종교들의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 했어요? 세계 종교 통합운동을 해요. 그런 경우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통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죠. 통합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누구만?
예수만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어떻게 그걸 양보하지 않느냐, 그걸 포기하지 않느냐, 유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이슬람이 이런 거 통합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저도 그랬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왜? 아니 불교는 다른 종교 다 인정해요. 유교도 그리고 다른 종교.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꼭 교회만 오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 아니 너희들 기독교인들은 너무 속이 좁다. 왜 그런 다른 종교에 대해 배타적이고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만 믿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딱 보니까 어때야 돼요? 구원의 길이 다른 데도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아멘? 근데 요즘요 보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막 목사들 가운데 다른 종교와의 대화 막 그래가지고 이제 금방 4월 초파일 돌아오는데 그러면요 아니 신학대학 앞에다 있잖아요 석가 탄신을 축하 뭐 이럽니다 하면서 신학대학 앞에다가 그런 프랑카드를 붙여놓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러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밑에서 그 신학대학이 목사를 길러내는 곳인데 거기서 공부하고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그 하는 데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하고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동성애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구약에 보면. 그런데 이런 거 죄가 아니다고. 이게 완전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아, 저 목사 굉장히 훌륭하다. 포용력 있고 이해심이 넓고 이렇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짜 여러분 길 그리고 진리 생명 참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겠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로마 가톨릭이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2013년도에 부산의 백스코에서 WCC 세계교회협의회 총회를 할 때 그걸 종교올림픽이라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아유 가톨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서울에 있는 그 목사들이 무슨 준비위원장 뭔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무당들 다 부르고 우리나라의 점쟁이 무당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 백스코가 어마어마한 그런 그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거든요. 엄청나게 큰데요.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무당들, 점쟁이들, 막 이런 무속신앙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같이 거기서 향을 피우고 구다고 점치고 한쪽에서는 막 그 신내림 구슬하고 이런 짓거리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같이 그것들하고 이렇게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가지고 광주에 있는 이번에 어떤 코로나 여러분 그 사태 때 막 언론이 좀 왜곡이 많이 됐는데 광주에 있는 쌍촌동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이 뭐 그 막 그런 나왔잖아요. 계속 뭐 거기서 이제 어디 국제학교 이렇게 학생이 가갖고 거기 있는 부목사님이 갔다가 확진이 돼가지고 몇 명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확진이 됐는데 그 독방을 안 준다고 입원을 안 한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해가지고 굉장히 언론에서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언제 유튜브에 한번 나오더라고. 근데 이분이 울면서 그렇게 자기 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울면서 이걸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면서 막 이거 해명해야 된다고 해도 안 하려고 했는데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남편들이 그 방송에 나온 거 보고 왜 그런 교회를 다니냐면서 얼마나 핍박을 하니까 이걸 진짜 좀 해명을 할 수 없이 해야 될 거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도 드문 것 같아요. 강단에서 30몇 년째 지금 자기가 매일 철회하면서 잔대요. 저도 이제 제가 강단에서 여기 지어가지고 오기 전에 매일 철회해봤으니까 알죠. 근데 30년 넘게 강단에서
여름이든 더, 뭐 겨울이든 이게 강단에서 철야하며 잔다는 게 매일 거기서 기도하고 자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교회가 빨리 성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잠을 그 다른 사람하고 강단에서 맨날 이렇게 자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가면 잠을 못 잔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장로님하고 여수에 한번 갔는데 같은 방에 이제 호텔에서 먹는데 이 장로님은 새벽 4시까지 한숨을 못 자버렸, 아니 이 목사님은 한숨을 못 잤대. 왜 혼자만 이제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막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코를 골고 또 기침이 나오니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그리고 이제 들어보니까 다 뭐 그 개인 독방을 자기만 요구한 게 아니라 방이 있으면 다 그렇게 준다는구만 원래. 그런데 그렇게 아주 언론에 막 계속 때려서 얼마나 이제 그런 어려움이 많았는가 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울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보니까 내가 사실 이런 건데 이렇게 왜곡으로 해가지고 막 자기 교회 권사님, 집사님, 남편들이 왜 그렇게 교회 가냐 하면서 막 얼마나 뭐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근데 그분이 2013년도에 원래 통합측 목사님이에요. 근데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통합측에 있는 총회장 했던 분이 부산 WCC 세계 그 총회 할 때 우상들 다 불러들이고 무당들 불러들이고 할 때 준비위원장을 했어요. 서울의 제일 큰 교회 통합측 목사님. 근데 이 통합측 교회 이분이 목사님인데 목숨 걸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해가지고 반대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의 백스코 앞에 가서 집회를 해가지고 어땠냐. 교단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1년간 목사 그 저기 자격을 정지를 시켜버려, 정지를. 1년간. 뭐를 했다고? 아니, 이 가톨릭 무당들 우상숭배하는 것들 다 모든 종교 불러가지고 이거 하는 거 기독교인은 교회는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이분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눈물로 이래가지고 하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이런 WCC 총회를 반대하는 그런 모임이 생겼는데 거기서 당신이 가서 설교하시오 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1년간 목사 자격 정지를 당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쩐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 그 목사님이 준비위원장을 했어요. 아들 막 셋은 문제로 시끄럽고 한 교회 있죠. 그 교회 목사 지금 여러분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있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또 말 천주교하고 가톨릭하고 직제 일치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거 한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하고 일치운동할 수 있죠? 가톨릭은 여러분 보세요. 아예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상을 만들지 말아겠는데 예수상 만들고 마리아상 만들고 모든 성당마다 다 마리아상 예수상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 이게 불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이 음녀예요. 가장 무서운 그런 지금 집단입니다. 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여기 나오고 있는 큰 음녀는 바로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타락한 개신교와 모든 통합된 종교 그런 단체 그런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만든 그런 강력한 이런 권력을 가진 이런 집단을 말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로마 가톨릭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은 거기 6절입니까? 거기 한번 봐봐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여기 이제 나오네.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뭐예요? 피에 취했다겠죠. 예,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성도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인 데가 누구라고요? 로마 카톨릭이요. 로마 카톨릭. 근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아, 뭐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막 나눌 때 카톨릭도 기독교가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개신교에 있다가 카톨릭으로 카톨릭에 있다가 개신교로 뭐 했다고 해요? 개종했다고 해요. 개종. 그냥 여기 있는 교회 다닌 사람이 이 옆에 동문교회나 열린교회로 가면 뭐라고 해요? 교회를 그냥 옮겼다 가죠. 그런데 이 개신교회 다니다가 천주교로 가거나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오면 뭐라고 하면 개종을 했다고 해요.
그거는 그냥 옮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를 바꾼 거예요. 이 카톨릭이라는 것은 여기 원래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다음에 로마는 원래부터 어마어마한 우상숭배 국가였는데 그런 모든 우상숭배하던 것을 다 기독교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된 거예요. 로마 교회가 이게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했죠. 5천만, 최하 5천만에서 1억 명 정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종교 재판소를 만들어 가지고 진정한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다니까요. 천주교는 지금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 그 목사님이 뭐라고? 천주교하고 뭐 일치 운동하자고. 강단 교류하자고. 여러분. 그래서 이 지난번에 제가 물에 앉은 많은 물에 앉은 음녀의 정체.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게 뭐냐면 많은 물에 앉은 음녀가 누구라고요? 로마 가톨릭. 아멘. 예,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아시죠. 오늘은 이제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여자 같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이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네, 1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보니까 여자가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을 탔다 했죠. 네,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을 탔어요. 근데 여기 이제 비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데 비밀인데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것은 뭐예요? 이제 비밀을 이 여자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알게 네게 이르리라 널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이 뭔지 요걸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자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을 탔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네, 12장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네요? 한 큰 붉은 용이 하늘에 있는데 머리가 몇이에요? 일곱이고 뿔이 뭐예요? 열이에요. 자, 하늘에 붉은 용이 있습니다. 네, 붉은 용. 근데 이게 머리가 몇이에요? 네, 머리가 일곱이에요. 네, 뿔이 얼마요? 네, 뿔이 열이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인 이거는 지금 보니까 하늘의 붉은 용. 이건 뭐예요? 사단이죠. 사단이란 놈이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에요. 이 머리가 일곱이라는 건 뭐냐? 뭘 의미하냐면 굉장히 교활하고 머리가 일곱이란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변화무쌍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머리가 일곱이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지혜가 많아?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이 머리가 이 일곱이나 되니까 변화무쌍하고 교활하고 이렇게 하냐? 이럴 때는 이런 모습, 저럴 때는 저런 모습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뿔이 열이라는 건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해요. 열뿔이다 이 말은 굉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이 붉은 용이 어떻게 돼요? 보세요.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니까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지혜가 많고 교활하고 그리고 마귀가 이 사탄이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를 가졌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보도관은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전에 했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사자 무슨 곰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데 뿔이 뭐 얼마요? 열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예. 여기 또 보니까 뿔이 열이고 머리가 몇입니까? 예. 이제 반대 거꾸로 되는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탄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돼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사탄하고 똑같이 얼마나 교활하고 강교하고 지식이 많고 변화무쌍하고 능력이 많고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게 뭘 의미한다 했어요? 네? 적그리스도. 제가 이제 하나 여기 안 나온 거 물어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거짓 선지자.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를 좀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진짜 이거 예. 이거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보니까 머리가 일곱, 이것도 뿔이 열해. 사탄하고 똑같아. 여기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 근데 이 짐승은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흉측한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한, 적그리스도. 사람이에요, 사람. 이거는 하늘에 있는 마귀인데, 예, 이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그 안에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교원하고 변화무쌍하고 막 지식이 충만하고 지혜가 많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 세계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고 사람들이 막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막 굉장한 막 능력을 나타내니까 나중에 이제 보면 그런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한반도도 항상 뭐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핵 만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불장난할 것 때문에 항상 위태롭고 그런 게 있지만은 우리가 중동에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세계 화약고라고 그러잖아요. 언제 이 전쟁이 터질지 몰라. 근데 그 여러분 어디 이제 계속 그 이스라엘과 이 아랍과의 갈등이 있어. 아랍과.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때요? 아무도 그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적그리스도가 그걸 해결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7년 동안 평화 조약을 얻어. 중동의 평화를 딱 정착을 시켜. 그러면은 그 누구도 그렇게 유능했던 미국의 대통령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쫙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계에서 막 인기가 막 대단한. 지금 국제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해결 못한 것을 다 해결을 하는 막 이런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오늘 또 보니까 어때요? 지금 전에 나왔는데 붉은 용, 사탄 원수마귀가 머리가 일곱, 뿔이 열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었는데 여기에 17장 7절에 다시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죠. 여자와 그랬죠. 여자가 여기 누구라고요? 예, 음녀 아까 나왔죠. 음녀라고 큰 음녀인데 예, 여기선 그냥 이제 여자라고 해요. 큰 음녀를 예, 여자. 이 여자는 누구라고요? 로마 카톨릭. 예, 로마 카톨릭. 예, 이 여자가 뭐를 탔어요? 일곱 머리 열 뿔을 간 짐승을 탔죠. 근데 이 일곱 머리 열 뿔을 탄 짐승, 이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죠.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런데 열 뿔, 일곱 머리 짐승을 탔는데 이게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쭉 보니까 이건 마귀를 탄 것은 아니겠죠.
여기에 보면 이게 누구냐? 짐승을 탔다 했잖아요. 짐승. 예.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이게 뭐냐요? 여자가 탄 짐승이 뭐냐요? 적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 적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호랑이 등에 탔다 이런 말 하죠. 어떤 사람이 막. 근데 적그리스도 위에 타가지고 적그리스도의 그런 권세와 능력과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음녀가 로마 가톨릭 세계 종교를 통합한 이 단체가 굉장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로마 가톨릭과 결탁한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간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그걸 한번 넘겨보고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다시 앞으로 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지금 네가 본 짐승 세례 요한의 아니 사도 요한의 그럼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대요. 전에 있어서 그냥 지금 없는데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무적행이 뭐 한대냐면은 타락한 천사들 이런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을 배반한 그것들을 가둬놓는 지옥의 한 장소가 무적행이에요. 근데 전에 이 짐승은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거야. 전에부터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사도 요한이 있을 때는 없어. 전에는 있었는데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 갔냐? 그 영이 무적행에가 있다는 거, 무적행에. 근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무적행에서 올라와요. 올라와. 그래가지고 그 영이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의 속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또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어떤 사람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그런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멸망으로 지옥으로 갈 자인데 땅에 사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됩니다. 아멘. 절대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불못에 던지고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다가 지워져도 안 돼요. 사대교의 사자에게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예수님이 지우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지워질 수도 있어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20장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흰 보좌에서 앉아서 심판을 해요. 그래서 심판할 때 이 사람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를 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 불못이라는 지옥에 던져져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면은 여러분의 이름이 꿈의 교회 교인 명부에만 기록되었고 아무 소용없어요. 반드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지우지 말 놔둬봐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우리가 회개해야죠. 죄를 회개하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걸 이제 중생이라고 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와요. 중생 거듭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체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여기 보니까 지금 무적행으로부터 그 전에 있던 그런 짐승 그 악한 영이 올라왔었던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짐승이 나와요. 그런데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 적그리스도는요 전에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그 영이 무적행에 있다 다시 이제 나와서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나. 자, 뒤에 넘겨주세요.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이 뭐냐? 하, 이 적그리스도가 머리가 일곱이 열 뿔인데 나와서 막 언변이 뛰어나고 막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이러니까 있잖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열광을 하고 놀랍게 여긴다. 이 말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 믿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 저거 보니까 마귀 종인 적그리스도네 딱 하고 알아보고 안 속아. 그런데 교회를 다니도 분별력이 없고 음녀교회에 속한 사람, 큰 음녀인 가톨릭에 빠진 사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와 막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진짜 세계 평화를 가져올 위대한 인물이 나타났다 하면서 막 그 사람을 따르는데, 창세 이후로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열광적으로 그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머리는 일곱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아, 이게 이제 제가 여기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몇십 년 동안 연구해 왔는데, 제가 이게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제대로 못했던 이유가 가운데 뭐냐면, 누구든지 여기에 기록된 것을 빼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축복에서 제하해버리고 없는 것을 더한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더한다 했잖아요. 아, 이게 어느 정도는 한 90%는 알겠는데 나머지 10% 정도를 잘 해석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그런 거 이제 어려운 부분만 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계시록 강의 설교를 하면 어때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끝절까지 전체를 해야 되죠. 그러려면 일곱 머리 열 뿔은 뭐고, 아, 여자는 뭐고, 또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새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누구고, 이런 걸 정확히 다 알아야지 그걸 모르고 두리뭉실하게 대충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못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입니까? 제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제 닫혀있던, 계속 제가 수년 동안, 지금 뭐 10년도 더 됐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20년도 더 됐긴, 말씀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이 조금씩 조금씩 열리더니 쫙 성경.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일날 저녁에 하나님 경륜과 구속사를 한 것도 뭐냐면은 성경이 열렸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안 열리면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열어주시니까 그때부터 이거 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마찬가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지금 그렇잖아요. 짐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 짐승, 여기는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게 똑같은데, 짐승이 머리가 뭐라고요? 일곱. 뿔이 얼마요? 예. 네. 뿔이 열이요. 근데 이 짐승이, 짐승을 누가 탔어요? 적그리스도 위에 누가? 여자가. 근데 이게 뭐요? 가톨릭이 적그리스도 위에 같이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자가 여기, 근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짐승의 머리가 일곱인데 이 머리는 여자가, 이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래. 일곱 산. 그러면은 보세요. 머리가 일곱 산이에요, 또. 그럼 적그리스도의 머리가, 짐승의 머리가 일곱인데 이 여자가 앉은 산이, 앉은 곳이 일곱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일곱 산. 저 이런 것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너무 어려워.
아, 도대체 그냥 여기서 짐승의 뭐 머리는 일곱 뿔은 여리요 이러면 됐는데 또 여자가 앉은 여자가 짐승이 앉았잖아요 머리에. 그런데 이 머리가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 짐승의 머리에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 여자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로마 카톨릭. 그러면은 로마 카톨릭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보면 돼요. 로마 카톨릭이 어디에 본부를 두고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가? 그러면은 로마 카톨릭이란 이 카톨릭이란 천주교란 나라는 어디에? 로마 제국. 로마라는 나라에 본부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는 지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산이요.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람들은요, 이 말 하면 금방 알아먹었어. 뭐냐? 모든 사람들이 말해. 로마를,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이 로마 제국을 일곱 개의 도시 위에 세워진 나라. 일곱 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그런 제국. 이렇게 불렸어요, 로마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아무나 몰라. 이건 비밀이니까. 뜻이 있으니 그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랬죠. 그러면은 카톨릭이 어디에 앉아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왜? 로마가 일곱 산, 로마가 일곱 언덕이 세워진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로마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바티칸이라고 로마 제국 망했어요 지금. 근데 거기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이탈리아가 있죠. 이탈리아의 로마시에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또 그 안에 티베르강 그 서안 서쪽에가 14만 평을 해가지고 성처럼 둘러싸여가지고 14,000명의 인구를 가진 그러한 바티칸 성당이 있어요. 바티칸시 베드로 성당이 그 안에 있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죠. 카톨릭의 본부요 그게. 그러면 이 카톨릭은 어디 위에 앉아있다? 로마 제국 위에 앉아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은 이 카톨릭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말해줘. 아, 좀 이제 초형들이 저도 어려웠으니까 여러분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자 이 카톨릭은 어디에 쉽게 딱이에요. 카톨릭은 어디에 본부를 두고 있다는 걸? 로마 제국. 로마에 그 본부를 두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 지금 보니까 맞죠? 예. 네, 카톨릭은. 근데 이제 바티칸이라고는 그런 도시 국가인데 세계에서 땅은 가장 적은 국가지요. 14만 평이니까. 인구도 14,000명. 근데 이 영향력은 어마어마한데 바티칸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점쟁이라는 뜻이에요. 점쟁이. 점쟁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그 바티칸에 가면 거기에 베드로 성당 그 여러분 이제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또 사진을 보신 분도 있지만 쫙 돌아가면서요. 우상들이 다 세워져 있어. 성인 성녀들의 막 이런 쫙 하고 그리고 그 벽화나 이런 데가 뱀, 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즐비하게 되죠.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뱀이나 용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런 걸 다 해놨어. 이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뭐의 소굴이다? 사탄 마귀의 소굴이에요 이게. 사탄 마귀.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성경에 지금 이게 다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하. 이게 지금 바로 이 여자 로마 카톨릭이 앉아 있는 곳이 어딘가 그 본부가 어딘가 이걸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한다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때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지금 옛날에는 그럼 로마 제국이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때도 지금 로마가 아니라 현재는 이 카톨릭의 본부를 두고 있는 것이 옛날에는 로마였어요. 로마가 여러분 어디? 395년에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졌어요. 그러기 전에 한 500년 동안 이 로마 제국이 계속되다가 동로마 서로마 갈라져가지고 476년에 이 뭡니까?
AD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멸망을 했어요. 지금은 로마 제국이 존재를 안 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하냐? 이 여자가 가톨릭이 로마 제국 위에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그 로마 제국이 그럼 다시 부활하나? 자, 한번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그 신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약하네. 아니, 이게 더 나았던 것 같아. 이게 좀 더 나았네요. 그래요, 저는. 이게 이제 바벨론 제국이라 했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그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보통 하는, 이란이 중심이 된 거, 이거. 옛날에 이거, 바벨론 제국은 이라크 유프라데스강 있는 거의 중심이 된 그랬던 나라. 그래서 후세인이 그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미국하고 전쟁을 했죠. 그때 뭐냐면 후세인이 독재자인 후세인이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어요. 왜? 자기 나라도 원유가 많이 나오는데 쿠웨이트가 산유국인데 쿠웨이트를 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유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옛날에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근데 미국이 빨리 군대 철수해라 안 했죠. 그래서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미국이 거기다 군대를 몇십만 명을 보내고 다국적 군대를 오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미국이었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월남전에서 좀 써먹고 현대 무기는 써보질 않았는데 거기서 토마호크 미사일 등 비롯해서 모든 현대전의 무기를 거기서 한마디로 실험장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라크가 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소련제 탱크라든가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 석유로 그걸 사다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3일 만에 완전히 초토화되어버렸어요, 그 나라가. 그래가지고 그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그걸 이제 재현하려고 했는데. 그 이란은 여러분 어때요? 팔레비 그 왕조 시조 때는 이제 굉장히 뭐 했죠. 그랬다가 부패한 그 왕조가 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란이 이슬람 국가가 돼가지고 굉장히 미국의 적대 세력이 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이게 메데 페르시아 원래 메디아하고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연합된 그런 나라인데 나중에는 파사 제국이라고 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하나같이 이렇게 통치를 했어요. 두 팔과 가슴으로 된 은으로 된 나라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배와 넓적다리, 예, 헬라 또는 그리스라고도 하는데 알렉산더의 이제 이게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아주 가장 짧은 기간에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나라. 근데 이제 헬라는 또 망하고 로마 제국 철로된 쇠라고 하는데 철로된 그 로마 제국이 여기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이 한 500년 동안 계속되다가 AD 395년에 동로마 서로마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쭉 갈라져서 이제 하나는 476년에 멸망하고 하나는 1453년까지 계속돼.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마지막 때 열발각으로 된 10개국의 연합국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마지막 세계 역사의 마지막 제국이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 처음에는 바벨론 제국. 이거는 신바벨론. 니므롯이 했던 고대 바벨론으로부터 한참 지나서 이 느부갓네살의 신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헬라, 그 다음에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 갈라지고 이제 멸망을 했는데 그 동로마 서로마의 그 있던 제국의 자리에서 뭐가 일어나냐. 여기 열발가락으로 생긴, 그러니까 일곱 머리와 열 뿔이 나오죠. 그러니까 열 나라가 이제 여기 나와요. 열 왕이. 이 뿔, 열 발가락은 열 나라. 철과 진흙으로 섞였다. 이 말은 나라와 언어와 민족과 이것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로마가 다시 부활을 하느냐. 자, 이게 보니까 동로마 서로마로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앉은 일곱 사람이 나오는데 여자는 로마 카톨릭이라 했죠. 근데 어디에? 옛날 로마 제국의 자리에 이게 지금 로마 카톨릭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한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로마 제국이 부활하냐? 이 제가 이제 지금 그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유럽에 원래 이이시라고 해가지고 구주 공동 유럽 경제 공동체라고 이렇게 생겨났었어요. 그러다 지금 그것이 EU로 바뀌었어요. 유럽 연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유럽 연합이 27개국이에요 현재.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국경이 있지만은 국경을 완전히 다 개방했어요. 관세가 없어요. 유로화라고 하는 단일 통화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달러가 아니라 유로화라고는 단일 통화. 그리고 유럽 의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나토를 중심으로 한 군사 그런 어떤 동맹 이런 것도 한 나라의 군대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유럽 의회가 있다. 유럽 대통령이 나왔어요. 유럽 대통령. 예전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은 몇십 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제가 그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제 이 그때는 이시라고 할 때, 이시 할 때 유럽 구조공동체 할 때 이때는 나중에 이제 이시가 됐어. 그랬다가 지금은 EU가 됐는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뭐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아 조용기 목사님 이 나라가 이제 열 개국만 되면은 십 개국 되면 열 불 뭐 여기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여기서 연합이 돼가지고 10개국 나라가 돼가지고 대통령 뽑아보면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10개국 되니까 적그리스도가 안 돼. 그리고 지금 너무 계속해갖고 27개국이 돼버렸어요. 27개국이.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가 이 EU라고 하는 유럽연합 거기가 다 어떤 나라들이냐면 옛날 로마 제국의 영토예요. 로마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였고 많은 땅을 차지했던 지구의 4분의 1을 정복했던 그런 나라예요. 4분의 1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영토를 가졌던 그런 힘과 이런 걸 가졌던 나라인데 이 로마 제국에서 뭐가 나오냐? 이제 로마 제국의 이 대통령이 뭐냐면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부활한 신성 지금 로마 제국이라 해서 이 EU는 신성 로마 제국 없어진 그 로마 제국을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EU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이런 걸 없애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래전부터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떨어져 나가려는 나라가고 또 이슬람이 있고 해가지고 10개국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10개국의 왕들이 한 사람에게 모든 힘과 능력을 밀어줘요. 이제 그 내용이 뒤에 나온.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로마, 신성 로마 제국 부활한 로마 제국의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고 그 나라 위에 세워진 이 여자 음녀가 뭐냐면 카톨릭인데 이게 그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와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치게 되는 겁니다. 요런 내용이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요걸 다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일곱 머리, 열불의 열왕, 이거 이제 좀 제가 설명이 필요한데, 요건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가장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 교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어디서 들어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가서 이거 설교하는 거 보면요, 정말 뭐 엉뚱한 소리나 해요. 엉뚱한 소리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자, 내가 음녀 교회를 다니느냐 아니면 주님을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순수한 성경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은 그랬잖아요. 여자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랬죠. 그 여자가 거기서 더럽히지 않은 자가 뭐 음녀예요.
타락한 교회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14만 4천 명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머리에 있어가지고 시온산에 올라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이 음녀는 세상과 짜가고 혼합주의, 종교다운주의 이런 걸 받아들인 그런 개신교 타락한 교회, 큰 음녀는 모든 가정한 것들과 이런 다른 것들의 어미인 카톨릭을, 그리고 순수한 이런 여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순수한 교회를, 복음적인 교회,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다른 세속주의나 인본주의나 혼합주의나 종교다운주의나 이런 것을 배격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도록 하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 그러잖아요. 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왜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이걸 지금 설교를 이렇게 계속 자세히 하냐면은, 막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아니면은 예수님 금방 재림한다, 곧 휴거된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은, 아, 이런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걸 모르면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돼요. 미혹이 되고. 그런 주님만 금방 오시는,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면 돈 벌고 이러고 있을 때냐? 뭐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것만 하려게. 그러니까 92년 10월 28일 그때 다미 선교 사건 그런 게 벌어진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져. 그러려면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 분별을 못해.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기. 그럼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렇게 쭉 대환란 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있으면 누가 금방 뭐 예수님 온대, 뭐 재림한대, 뭐 어쩐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 하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아, 막 내가 환상으로 봤는데, 뭐 들었는데, 음성을 들었는데, 뭐 이러면서 하면 있잖아요.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막 뭐, 뭐가 뭐 예수님 뭐 저기 한데 온다 간데 안 온다 간다 막 이런 것들은 다 뭐 지옥에 간다 했다고 막 이런 말 해버리면 있잖아요. 막 봤다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혹시 저 잘못 있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저기 뭡니까? 우리가 베르치 이런 게 666이다 했는 막 주장하고 다닌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베리칩이 666 아니다 이러면은 지옥 간다고 막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오,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베리칩, RFID, 이 칩이라는 게 뭐고, 양자, 이 브레인트, 이게 뭐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런데 현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을 여러분 지킬 수가 있습니다.